오늘의 메뉴는 오징어 무 초절임과 김밥입니다. 우와. 뭐 한국 사람 중에 저거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 입 크기의 김밥에 매콤새콤한 오징어 무 초절임까지 입맛 없는 요즘 이거 하나면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취향 저격 메뉴인데요. 네네. 그냥 저 오징어 무 초절임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지금 보니까요. 양념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야말로 김밥하고 케미가 환상궁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징어 무 초절임과 김밥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다양한 양념이 필요하네요. 네, 일단은 뭐 무엇보다 오징어겠죠? 예. 오징어가 없으시면 문어나 낙지, 쭈꾸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오징어가 좀 신선해. 지금 껍질을 잘 까놨습니다. 신선한 오징어가 준비됐고요. 그리고 무가 필요한데요. 네네. 무가 식감이 꼬들꼬들해서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무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콜라비 아세요? 네, 콜라비나 뭐 이런 게 단단한 이런 뿌리깟 채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밥도 지어야겠죠. 다시마가 필요한가 보네요. 네, 다시마를 넣으면 밥이 윤기가 잘 흐르고요. 맛이 좋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오. 다시마가 또 하나의 또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이제 역시 뭐니 해도 김밥에 김 필요하겠죠? 네, 먼저 오징어 양념인데요. 식초, 설탕, 소금, 고춧가루, 다진파, 다진마늘, 생강가루, 통깨, 까나리 액젓, 참기름, 아가베 시럽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무 양념으로는 식초, 설탕, 소금, 고춧가루, 마늘, 다진파, 까나리 액젓, 통깨가 필요합니다. 네. 네, 먼저 무 초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를 껍질째 지금 어슷썰게 하는 건가요? 네, 무에 껍질이 많거든요. 어슷어슷 한 입 크기로 썰어주는데 너무 얇게 쓰면 무가 무르기 때문에 깍둑 썰기보다 표면적이 넓어서 간이 잘 배게 써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한 곳에 다 담아서 이제 양념을 막 하고 계십니다. 네, 식초, 설탕,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4시간 이상 절여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절여야 간이 좀 배나 봐요. 맞아요. 오래 둬야 또 그 간이 배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주인공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네, 물을 먼저 썰어둔 다음에 오징어를 썰어야 하는데요. 균 식중독 때문에 오징어는 그 가운데 심만 빼고 사선으로 이제 칼집을 넣어줍니다. 직각으로면 네. 잘리거든요. 반듯하게 예, 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칼집을 다 내시네요. 네. 네. 진짜 오징어는 사실 버릴 곳이 없죠. 뭐 저희가 뭐 다리까지도 뭐 몸통이고 다 그냥 맛있게 준비해서 먹죠. 네, 예. 저렇게 촘촘하게 하면 간이 잘 배기 때문에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네. 한 입 크기로 먹어주면 또 입안의 식감도 좋고 생각보다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렇죠. 네. 큼직하게 썰어주고 다리도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썰어주세요. 아, 오징어는 또 다리죠? 네네. 그래서 끓는 물에 오징어를 데쳐줄 거예요. 네. 오징어 색깔이 투명한 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할 때까지 살짝 데쳐주시고요. 한 10초 정도 네, 데쳐주신 다음에 체에다가 받쳐주시고요.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데친 오징어가 준비가 됐고요. 네, 이 데친 오징어도 양념을 또 하네요. 네, 식초, 설탕, 소금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서 무처럼 4시간 이상 재워줍니다. 그래야 안에 네, 간이 잘 되죠. 물기를 제거를 해주네요. 네, 면보나 손으로 꼭 짜주세요. 제거를 해야 되는군요. 네. 자, 꽉 짜주셨고요. 이제 또 빨간 양념을 하네요. 네, 고춧가루, 다진파, 다진 마늘, 까나리 액젓, 아가베 시럽, 통깨, 그다음에 생강가루를 넣어서 잘 버무려줍니다. 네, 뭐 가진 양념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 양념들이 다 총 출동합니다 지금. 너무 맛있겠어요. 다 들어가서 버무려주고 있네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간이 잘 배도록. 아우, 저거 자체도 맛있겠네요. 아까 준비했던 저게 무인데 무도 물기를 제거를 해주네요. 네, 물기를 제거한 그 무에다가 까나리 액젓하고 고춧가루, 파마늘을 넣을 건데요. 네네. 물기가 있으면 또 물이 흥건해서 맛이 없거든요. 지금 밑간을 고춧가루까지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간이 다 배도록 네, 오랫동안 좀 그 버무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성이, 그러니까 손맛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조물조물조물 버무리고 있습니다. 우와, 색감이 네. 기가 막히네요. 벌써 맛있어 보여요. 화면에서 아삭아삭한 게 벌써 느껴지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네. 예. 오늘도 미리 불려놓은 맵쌀과 냄비밥을 만들 건데요. 네네.
동량의 물을 부으시고요. 다시마를 넣어주시면 네. 네. 아, 그래요. 자, 이 저기 냄비밥을 할 때마다 참 걱정이 조금 되는데 밥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어떻게 맞춰야 네. 될까요? 끓기 시작해서 한 15분 정도 중불에서 예. 밥을 지시면 되고요. 증기가 올라오면 10분 정도 약불로 줄여서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토탈 한 25분 정도면 밥이 잘 되는데요. 냄비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고슬고슬하게 네. 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러게요. 들어요. 다시마도 들어갔고. 네. 완성된 밥은 잘 섞어주신 다음에 네. 볼에 담아주세요. 네. 미리 준비한 참기름 통깨를 뿌려줄 건데요. 금방 한 밥에다가 참기름 깨소금 넣으면 정말 맛있죠. 고소고소하겠죠. 네, 이 향이. 네네. 이때 소금 간은 하지 마세요. 밥할 때 미리 살짝 넣거나 또 초절임이 짭짤하기 때문에요.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저 자체로만 지금 그 밥을 먹어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에 밥을 올리는데 매끈한 부분이 뒤로 김이 가게 해주시고요. 네. 거친 부분이 안쪽으로 보여지는 곳이 매끈하게. 네. 그냥 김밥용 김으로 하면 되나요? 네. 파래김이나 돌김 같은 경우는 식감이 거칠고 찢어지기 쉬우니까 네. 김밥용 김을 사용해주세요. 그래요. 김에 잘 붙도록 지금 꼼꼼하게 지금 밥알을 눌러주시고 계신데요. 그냥 저대로 먹어도 아까 밥 간도 잘 되고 그래서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바로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잘 말아놓은 김밥을 한 4등분 정도 해주세요.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요. 네. 자, 밥은 냄비밥으로 했고요. 또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그야말로 건강식 오징어 무초절임과 김밥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는 다른 반찬이나 국찌개가 필요 없어요. 네네. 간단합니다. 네, 무가 그렇습니다. 있어서 식감이 일단 좋고 오징어 때문에 풍미도 좋고요. 네. 아이고 박수가 절로 나오는 오늘의 메뉴. 자.